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든 시장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많은 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이도 힘들어하는 시장인데, 뭐 사실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그죠? 예,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뭐 호재고 악재고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호재가 나와도 밀리고요. 악재가 나와도 그냥 시장 빠지는 만큼 빠진다. 즉 뭐예요? 전반적으로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포인트, 테슬라 실적 발표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안 좋게 나왔어요. 값을 싸게 파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반도체도 빠지고 테슬라도 빠지고 지금 미국장도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도 추가적으로 또 밀리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뭐 일단 에코프로 뭐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를 생각하면 요즘에 드는 생각은 80만원이 일단 깨졌어요. 여러분들 80만원 지금 깨졌고, 두 번 찍고 올라왔고 지금 세 번째 찍었거든요. 가냐 못 가냐의 싸움에, 가면 100만원이고 못 가면 50만원입니다 예, 요거 두 개만 꼭 기억해 두세요. 예, 어차피 방향성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옆으로 기는 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위아래 상승폭이 위아래로 50에서 100만원까지 박스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뭐예요? 125만원과 105만원 이 박스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건 상관없고 아래로 빠지면 문제 있다. 그죠? 왜? 하락이 가속화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박스 구간이 하락으로 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더 밀리면 더 크게 밀릴 수 있는 구간까지 열려있고, 반등 줘도 100만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기업이 뭔가 안 좋아가지고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재료로서의 역할을 못 다 끝낸다라고 하면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정리해두세요. 50까지 열려있고 위로는 100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 지금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이 에코프로가 1조 5천억 정도 있어요. 적지 않은 수치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매도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요. 예. 즉 뭐예요? 수기로 작성하는 거예요. 저 공매도 100개 했습니다. 누군가가 뭐 수기로 작성을 하겠죠. 예.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말이 안 되죠? 더 기가 찬 거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매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전산화는 아직도 고민해야 된대요. 왜? 기가 나고 외국인은 공매도 상한 기간이 무제한이죠? 뭐 최근 이슈 보니까 뭐예요? 10년 뒤에 지금 공매도 상한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예. 미치지 않았나. 제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예. 좀 미치지 않았나. 다만 그것이 어떻게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가 더 필요하다. 손으로 끄적인 거를 전산화하는 게 어렵다. 그럼 뭐예요? 손으로 끄적인 것조차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공매도 주문을 넣는 외국계 IB 등 고객들의 주식 대차 현황에 대해 파악을 한 뒤 주문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된다는 지적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그럼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야? 그럼 금융감독원장 왜 하는 거죠? 네. 말 좀 웃기죠. 저런 거 보면은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놓고 저게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뭐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에코프로 이미 공매도 엄청나게 많고, 공매도는 뭐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돈 버는 거죠? 어디까지 밀릴지 누가 어떻게 알아? 역사의 뒤안길로 간 종목 아닙니까? 시대를 풍미했다가, 네? 만 원도 깨졌네. 재료가 소멸하고 이슈가 끝났을 때이 주식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전좀 정신을 좀 차려주셔야, 예, 국민들이, 예, 주식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들 좀 차려주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80만 원을 깼어요, 일단. 80만 원 깼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05만 원 깨질 때와 동일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대응이 필요하면 대응해야 된다. 이미 밑에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밑에서 시세를 엄청나게 줬어요. 빠지면 어디까지? 여기서 이 지지 나올지 안 나올지 여기서 테스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올라갈 땐 50%, 아, 뭐야. 올라갈 땐80% 올라가지만 떨어질 땐덜 떨어져요. 반대로 이게 올라가려면 80% 올라가야 돼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아래 가능성 열어두시고, 정 내가 비중 관리를 못하겠다 하시면 일부라도 해야 돼요. 묶여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 만들지 마십시오.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게더큰 문제다. 내가 주식을 할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뭐예요?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이어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대세 하락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뭐예요? 또 뭡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가다가 상승을 멈추고 공매도도 굉장히 많을 때, 요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예,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아래 제가 말씀드린 가격 구간 한번더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